2부 오늘은 특별 기획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4월 2일에 열리는 버팔로 그로브의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이수재 후보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버팔로 그로브의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시게 되셨는데 시의원 출마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작년에 그 주상원 30직으로 제가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그 이민화 있는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 이런 정치에 참여를 계속하고 앞으로 우리 1.5세, 저는 이제 1.5세인데 2세, 3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 정치에 참여를 하고 주민으로서 한 표를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에 따라서 우리의 권익과 우리의 그런 그 이점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버플로 그룹 시의원에 출마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제가 그 한인 미국 시카고에 산 지는 이제 거의 뭐 40년이 돼 가는데요. 네. 제가 30대 한인회를 이제 통해서 본격적으로 한인 사회에 제가 나왔고 그전에는 이제 뒤에서 뭐 다른 봉사 일을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공식적으로는 30대 한인회를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회장을 지냈고 또 그 17기 평통 간사를 제가 역임했습니다. 네. 제 변호사 일로서는 그 스코키 카운티 법원에서 서기 일을 했고 네. 또 일리노이 고등법원 퍼스트 디스트릭트에서 서기 일도 했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떠한 공약들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버플로 그로브가 학군과 이런 파크 디스트릭트가 아주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버플로 그로브 안에서는 경제력이 다른 그 도시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쇼핑 디스트릭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 그 가족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오락이라든지 그런 패실리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그 버플로 그로브에 거주하고 계신 그 시민들이 버플로 그로브가 아닌 그 옆에 있는 링컨샤이어가 됐든 윌링이 됐든 아니면 버넌힐이 됐든 그런 다른 도시에 가서 그 돈을 쓰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세일스 택스가 그 버플로 그로브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도시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제가 시의원이 되면은 버플로 그로브의 그런 경제 개발을 통해서 텍스 베이스를 올리고 네. 그다음에는 세일스 텍스 베이스를 당연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 개발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각 홈오너들이 부담하는 그런 세일스 텍스 그 프로퍼티 텍스가 많이 떨어질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거기 벌써 버플로 그로브 같은 경우는 레이 카운티이기 때문에 또 택스가 되게 많습니다. 네. 재산세가. 네. 그래서 그런 걸 내릴 수 있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또 저는 이번에 그 아시안 후보로는 저 혼자입니다. 네. 그 세 자리에 지금 9명이 뛰기 때문에 네. 3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혼자로서 그 아시안 또 코리안 아메리칸 캔디데이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버플로 그룹 시의원의 그런 디버시티 그러니까 저기 다양성을 보여주고 네. 또 많은 그 한인들과 아시안들이 지금 거의 17% 18%가 그 아시안 인구입니다. 버플로 그룹에 네. 그래서 6명의 트러스티 시의원이 계시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한 명 아니면 앞으로는 두 명까지 아시안 후보들이 거기에 그 몸담고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재산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리노이가 지금 재정난 때문에 그 펜션 문제 때문에 택스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택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버플로 그로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런 경제 개발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네. 재산세도 많이 올라가고 또 그리고 앞으로 그 버플로 그로브의 빌러지 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그 여러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그 고쳐야 되고 또 리플레이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다른 그 레비뉴 소스가 없게 되면은 네. 이러나 저러나 그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한인 꼭 이게 한인들 이슈가 아니라 버플로 그로브에 사는 모든 분들한테 그 텍스 문제는 그 적합하다고 그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 한인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그 한인 그 이민 이라든지 그 아시안 인구가 많은 상태에서 네. 이제는 한인들이나 아니면 아시안 후보가 그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당선이 되면은 네. 당연히 아시안들과 또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네. 우리들이 필요한 걸 제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를 제가 약속드립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9명이 출마를 해서 세 자리를 지금 그 하기 때문에 네. 3대1이라는 좀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이제 경쟁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우리 할리 킴 후보가 네. 그 먼더라인 시장에 나왔을 때 네. 단 5표 차로 그때 석패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1대1 대결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9명이 나와서 3명 자리를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그게 5표가 아니라 3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인 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고 공약하는 이걸 생각해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수재 후보가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아니 버플로 그룹 시민들을 위해서 텍스가 올라가는 걸 막고 그리고 한인들의 그런 권익과 그런 이익을 잘 보호할 수 있는지 그걸 감안하셔서 한 분 한 분 꼭 소중한 투표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선거 날은 4월 2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딱 3주 시간이 남았고요. 다음 주 3월 18일부터는 조기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기 선거 그 투표소에 가서 선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건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우편으로 원하시면은 그거는 그 방법은 지금부터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버플로 그로브는 다른 시와 달리 3분의 2가 레이 카운티에 있고 네. 3분의 1은 쿡 카운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카운티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그 서면으로 아니면은 컴퓨터로 가시면 온라인으로 그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용지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요청을 하시면은 그 투표용지가 집에 오게 되면은 그걸 이제 투표를 하신 다음에 다시 되돌려 보내시면은 꼭 번거롭게 선거를 하러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지지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인 동포 여러분, 이번 시의원 버퍼로 그로브의 시의원에 출마한 이수재 후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선출이 되면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또 더 크게는 버플로 그로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 약속드립니다. 버플로 그로브는 아시다시피 학군도 좋고 또 파크 디스트릭트도 좋고 여러 가족들한테 아이들을 키울 때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이 텍스라든지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플로 그로브의 경제적 경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코노믹 디벨롭먼트를 위해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그 버플로 그로브 시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버플로 그로브를 다른 도시와 더 월등하게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을 찾는 게 시의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바쁘시더라도 한 표 한 표 꼭 생각해 주셔서 저를 투표해 주시면 제가 당선이 돼서 한인사회와 버플로 그로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